가득한 생생정보통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6분 지났습니다. 네, 뭐 연애시대로 시작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오늘은 뭐 거의 신랑 신부 입장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 아나운서, 도경원 아나운서가 따끈따끈한 소식 준비했어요. 네. 보시죠. 아름다워요. 뭐만 생기면 끼워 맞추려고 그냥 바둑알 패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애시대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애시대 이지연입니다. 자, 요즘 이 화제 드라마 그리고 영화 속에는 꼭 이분들이 계십니다. 등장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요. 그 임팩트는 오래 남기 때문인데요. 일명 미친 존재감을 가진 카메오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조 요정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너를 사랑해. 유진 씨가 이 뷰티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미모의 비결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JR5의 팬사인회 현장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차두리 선수에 이어서 임창정 씨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전에 이미 이별 지구가 좀 나타났다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로 어제죠. 배우 임창정 씨의 파경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6년 연하의 골프 선수와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 위기를 맞은 건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소속사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매체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임창정 씨는 아내와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축구스타 차두리 선수 역시 결혼 5년 만에 이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늘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차두리 선수. 이 파경 소식과 함께 새삼 그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행했던 가정생활을 짐작케 하는 걸 장기간 해외 활동에 따른 부부 갈등이 파경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아픔 딛고 좋은 활동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뷰티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뷰티쇼를 함께하기 위해 많은 스타들도 자리했는데요. 화사한 의상을 입고 나타난 바다 씨, 배우 선우선 씨와 새 신부 소유진 씨, 그리고 윤소나 씨까지. 소유진 씨가 화장품 런칭했다고 해서 축하드리러 왔어요. 이 잘 되면 톡톡 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죠? 남편 참 잘 만난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길 바랄게.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유진 씨 등장. 상큼한 봄을 입은 유진 씨의 스타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KBS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유진입니다. 1997년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룹 SES로 데뷔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으로 활동했죠. 솔로 활동에 나선 후에는 연기자로의 변신을 시도. 그래요. 연기 잘하시죠? 연기면 연기, MC면 MC 못하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는 뷰티쇼를 진행하며 많은 여성들의 뷰티 멘토로도 활약 중인데요. 우선 2013년도 봄 메이크업 시즌 때문에 뭔가 좀 탁 트는 컬러의 입술이에요. 네온 컬러까지도 트렌드에 올라와 있는데 화사해지고 싶은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신 분들 전해드리고 싶고요. 2013 봄 메이크업 트렌드. 산뜻한 봄 처녀가 되고 싶다면 과감한 색상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연한 보라색의 아이섀도우를 바르면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볼과 입술에도 화사한 핑크빛으로 생기를 더해주는 게 포인트.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화사한 색감으로 얼굴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지요? 저도 해보고 싶네요. 최근 유진 씨의 16년 동안 변치 않았다는 뱀파이어급 동안 미모가 화제입니다. 30대에도 이렇게 상큼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진 씨. 최강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뭔가요? 제가 우선 메이크업을 잘 받으려면 피부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좀 바쁘고 힘들고 힘들어도 지우고 바르고 하는 거에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 그렇게만 신경 쓰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피부결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충실히 좀 잘 해내고 싶어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이곳은 바로 영화관입니다. 자, 오늘